안녕하세요. 파닥파닥TV의 칠뽕입니다. 오늘은 전복 심화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트나 시장에서 전복을 사오시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받게 되죠. 이때 손질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복의 바닥을 굉장히 팍팍 문지르세요. 그래서 막다 하얗게 만드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줄무늬처럼 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또 점점점 나 있는 곳이 있고, 그 안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사실 이 노란 쪽이 이 전복이 바닥을 기어가야 될때 땅에 부딪히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뻘이나 모래들이 다 여기에 부딪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질할 때 솔 같은 거를 사용해서 여기 노란 부분만 씻어주면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더러워요. 이쪽이 이 전복이 기어다니기 때문에 여기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씻어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요 옆에 이 옆면을 깨끗하게 문질러서 완전히 하얗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물이 뿌얘져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 얘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살색입니다. 고유의 살색이기 때문에 이것까진 건들 필요 없어요. 이것까지 건드려 버리면 오히려 전복이 더 단단해져서 먹을 때 식감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껍데기 깔 때. 껍데기 깔 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전복을 잡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오른손잡이다. 오른손잡이는 숟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잡이잖아요. 전복을 이렇게 잡는데, 보시면 여기 두꺼운 부분이 있고, 여기 얇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복이 이렇게 내려오는 쪽이 있고, 편편하게 이제 펴지는 쪽이 있는데, 편편하게 펴지는 쪽이 제 몸에 가깝게 잡습니다. 가깝게 잡고, 요 사이로 숟가락을 찔러 넣으시면 돼요. 찔러 넣으면 여기에 뭔가 걸리는데요. 이때 팁이 껍질에 최대한 가까이 숟가락을 찔러 넣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하면은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폐각근이라는 겁니다. 폐각근. 이거를 문질러서 떼주면 돼요.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잡고 지렛대 원리로 소리 났죠? 긁어서 떼주는 겁니다. 이것만 떼주면, 자, 떼졌죠, 이렇게. 바닥에서 떼졌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이러면 이제 벗겨버리면 내장 그대로 전복이 쉽게 떼집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빨이랑 이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데요. 이빨이랑 내장 뺄때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빨은 여기 앞쪽에 있고요. 보시면 그 안테나처럼 더듬이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장이랑 반대쪽이에요. 요 부분에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삼각형으로 잘라내시면 이빨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빨은 드셔도 돼요. 막이 식감 때문에 싫으시면 싫겠지만 어쨌든 영양소가 있는 부분이고 식감은 대략 물렁뼈 씹는 것처럼 단단하지만 약간 부드럽습니다. 그냥 씹혀요.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점꼭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내장 있죠, 내장. 요 내장은 그냥 손으로 잡아 당기셔도 떼지고요. 아니면 칼로 도려내셔도 됩니다. 내장은 이뭐 소라 내장이나 뭐 보말 내장 같이 못 먹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쓰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복에 굉장히 좋은 영양소가 이 내장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장은 뭐 바로 생으로 먹기 싫으시면 따로 떼놔서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전복죽 끓일 때이 내장을 이용하시면 기가 막힌 전복죽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복을 이 손질하거나 그다음 뭐할때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매할 때 주의사항 또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세요. 꼭 체크를 하십시오. 1kg당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마트나 어디 시장 같은 데서 800g 기준으로 10마리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1kg당 10마리 기준이 정확한 어떤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람수 기준이 1kg인 걸꼭 확인해야 돼요. 이 기준을 모르고 사게 되면 약간의 혼동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를 살 때를 보시면 돼요. 옛날에 우유가 1리터짜리를 팔았거든요. 다그 종이팩 긴 거는 다 1리터짜리였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죠? 마트에 가보면 조금 값은 저렴한데 900ml에서 960ml짜리를 팝니다. 어떻게 보면 상술이에요, 상술. 그렇게 해서 좀더 저렴한 척 하면서 소비자들이 좀 저렴하게 느끼게 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세를 비교하거나 정말로 정직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1kg당 아니면 100g당 가격이 단가가 얼마인지를 꼭 알아보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800g당으로 사면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어쨌든 싸게 느껴지지만 먹는 드시는 양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걸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편집 기술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 보기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정성은 꼭 마음에 와닿길 바랍니다. 전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